찾아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174로 이미 떨어져 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맨 바닥에 가 있는 거죠. 맨 바닥에 가 있으니까 X 값을 랜덤으로 바꿔준다 하더라도 화면에는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플러스로 바꿔줬습니다. 앞에 마이너스만 빼버렸어요. 자,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적고, 그렇죠. 운석이 떨어져 내리고 있죠. 또 떨어져 내립니다. 떨어져 내리고, 아이고, 운석이 너무 빨리 떨어져요. 속도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체인지를 마이너스 15 말고 마이너스 10으로 할게. 10으로 하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추가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얘가 만약에 우리 레이즈랑 만나게 되면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게임을 스톱을 시키겠습니다. 그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게임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다시 해버릴게. if 문장 하나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포에버. 그래서 만약에 if touching laser, then 사운드를 아주 거창한 사운드라는 내야 되겠죠? 사운드를 폭발하는 사운드 뭐가 있을까요? 노트 여기서 찾아볼까요? 또 아니고 이펙트 찾아볼까요? 이게 좋을 것 같다.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 다른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사운드를 내고 플레이 사운드 내주고 아니에요. 어디 갔나요? 터칭 레이즈 된 사운드를 내고 그리고 스톱 올. 모든 경기의 게임을 중단하는 겁니다. 스톱 올. 이렇게 되겠죠. 볼까요? 끝내고 다시 진행을 합니다. 하고 한번 가만히 있어 볼까요? 띵. 예, 끝났죠.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아주 쉬운 게임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것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이 게임을 좀더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